인간 아이스맨, 인간 바다, 인간 여름, 인간 청량. 미아야, 지난번에 라임코어, 퍼플코어에 이어서 블루코어를 준비를 해봤거든. 요즘에 난 사실 이 블루코어가 이렇게 유행을 할 줄 몰랐는데, 예전에 라떼 나의 20살 때도 블루코어가 제법 핫했어. 포세이돈 메이크업 그런 거를 한번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거든. 근데 최근에 다시 블루가 돌아왔을 때 아이돌들이 블루를 이용해서 여름 메이크업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또 블루 하면 왠지 엄하고 어렵고 낯설 것 같지만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블루 화장품도 내가 싹 모아봤으니까 같이 알아볼까? 흉흉. 첫 번째는 이츠스킨의 패드 두 종인데 파워텐 포뮬라 LI 젤리 패드랑 토너 패드. 도라에몽도 참 생명력이 강해. 이것도 라떼 한창 우리 화장품 부흥기 때 많이 왔던 아이인데 요 아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이렇게 블루블루한 패키지로 파우치와 함께 돌아왔더라고. 토너 패드는 정말 토너로 닥터하듯이 약간 두께감이 있으면서 청량하게 싹싹싹 얼굴 각질 밀어내면서 닦아내기 좋고, 젤리 패드는 이거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 젤리가 아니고 얼굴에 붙이잖아? 정말 얇게 딱 발리거든? 그래서 얹어놨을 때 내가 지금 패드를 붙였나 모를 정도로 싹 자취를 감추는 카멜레온 패드야. 그러면서 붙였을 때 열감이 엄청 팍 바로 낮아지면서 되게 시원하고 진정되는 느낌이 엄청 좋더라고. 그래서 요 패드 다음에 이거 너무 신박하잖아. 오늘 내가 블루코어를 준비했을 때 그래도 기왕이면 패키지 말고 내용물이 좀 파랑파랑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요런 게 또 보는 재미가 있잖아. 블루 선크림이 나왔어. 어머 세상에, 미친 세상. 듀이트리의 어반 쉐이드 블루 톤업 선이거든? 말했던 것처럼 패키지만 이 색이 아니고 내용물 자체가 파란색이어서 얼굴에 바르는 순간 어? 내가 스머프가 되는 건가? 아니면 아바타 어게인? 바르는 동안에 얘가 색깔이 옅어질 기미가 안 보여. 계속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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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충분히 다 펴바르니까 그제서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스킨과 어우러지더라고. 이 물티슈로 싹 닦아내니까 색깔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해서 묻어남을 주의해야 되는. 다음은 블루 쿠션 3종인데 힌스, 웨이크메이크, 로맨. 웨이크메이크랑 로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또 여름 쿠션 하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둘 다 얇고 촉촉하고 굉장히 가볍게 발리는 그런 쿠션인데 오늘 나는 힌스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거든? 내가 최근에 루나 메쉬 쿠션을 리뷰하면서 너무 신박하다 했었잖아. 얘도 메쉬 쿠션이고 고체는 아니지만 기존에 메쉬 쿠션 하면은 굉장히 유분기 많고 뭔가 축축하고 답답한 사용감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매트 쿠션이다 보니까 좀 비교적 산뜻하고 유분기가 덜 나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커버력이 좋은 편이고, 내가 21호를 썼는데 컬러가 생각보다 어두워. 나는 22, 23호 썼는데 나한테 딱 찰떡으로 맞았거든. 그래서 찐 21호들은 아쉽겠지만 피부톤이 어두운 친구들은 21호를 써도 충분히 깔끔하게 피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21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친구들, 이거 많이 기다렸지? 최근에 또 가장 핫했던 빈티지 웨이크메이크 컬렉션, 바로 블루 팔레트. 요거랑 오렌지 나와가지고 리뷰해달라는 댓글이 정말 정말 많았거든? 그래서 나도 바로 사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닦아봤는데 컬러가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쓸 수 있을까? 사실 라인 때만 해도 비교적 라이트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어머, 찐파랑? 야, 이거 정말 바다색을 내가 눈이 열린다고? 이거 백투 99! 어? 진정한 Y2K로 회귀하는 것인가? 정말 무서운 마음으로 딱 발라봤는데 사실 나도 이제 약간 뷰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 블루가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 어떻게 보면 사실 대단히 촌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촌스럽지 않은 것 같다? 약간 계속 이 중간에 있거든? 그래서 이 펄감이 많이 들어있는 섀도우를 얹으니까 제법 나도 블루를 잘 소화하는 걸지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글리터를 위주로 쓰면 조금 덜 부담스럽게 쓸 수 있고, 대신에 가루 날림은 조금 심했어. 아무래도 글리터 입자들이 크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컬러 같은 경우에 잘 믹스를 하면 블루를 중화시켜주다 보니까 좀 덜 부담스러운 느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지금 이거 나만의 착각인 거니? 다음 립! 역시 맥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요 맥스쿼트 플럼핑 립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한 7컬러? 막 무지갯빛 나와가지고 내가 너무 재밌다 하면서 발랐었는데 요번에 여름을 맞이해서 무색, 그리고 블루색, 브라운 세 가지가 추가로 출시가 됐거든. 그래서 과연 어떤 블루일까 하고 딱 발라봤는데 진짜 얼음 같은 블루색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핑크립을 얹었잖아. 왜냐면 도저히 이거 발랐을 때 너무 아이스맨이어가지고 내 누즈립을 리뷰하면서 냉동창고에 들어갔다 나온 립 같아 했는데 아니야. 맥이 찐 냉동창고고 이건 그냥 사람을 얼려버렸어. 이렇게 성에 낀 립을 만들어도 되는 거야. 너무 당황하면서 요 위에다가 요 웨이크메이크에서 팔레트와 함께 출시된 립글로스 얹어봤거든. 이것도 가관이다. 이것도 진정한 얼음 립이다. 누즈 냉기 립은 비빌 춥도 못 껴. 얘네들이 진짜 얼음 립인데 얹으니까 펄감은 사실 별로 안 보였거든? 굉장히 쿨하면서 플럼핑이 너무 아파. 내가 지금 바른 지 몇 분이 지났어. 말하는 동안에 아직도 입술이 아프거든? 그래서 너희들 중에 조금 아, 나 요즘에 대충 살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나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극이 필요해. 정신 차리다. 이거 써봐. 정신을 단박에 차릴 수 있는 그런 미친 플럼핑 립이고 플럼핑 립은 알다시피 맛대가리 굉장히 없거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런 자극성, 뭔가 정신 차리자, 집중, 빠, 오케이 오늘 하루 시작, 이런 느낌의 두 가지 플럼핑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바르고는 내가 사실 너무 창피해서 이 위에다가 누즈 냉기 립을 얹었더니 마음의 평화. 아. 요것이지. 요 세 가지로 내가 오늘 지금 립을 완성을 했고, 그리고 다음으로 블루 파우더는 역시 페리페라 맑게 물든 커스텀 치크 1호 구름 속 생기 핑크 두 개 가볍게 믹스해서 톡톡톡톡 얹었거든. 그 여기가 화사하게 지금 요 부분이 되게 밝잖아. 은은하게 핑크가 라일락과 어우러지면서 역시나 블루랑 좀 들뜨지 않게끔 쫙 잡아주더라고. 다만 나는 라이트 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핑키한 느낌을 더하면은 살짝 더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 우리 친구들 또 요즘에 블루 하이라이터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요즘은 확실히 하이라이터가 존재감도 존재감이지만 뭐 핑크, 퍼플, 블루, 그린 다양한 색감으로 출시가 되잖아? 블루 3종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고, 일단 베이스로 나는 글립을 쫙쫙 깐 다음에 약간 그 피부 전체적으로는 페리페라를 얹어줬어. 왜냐면 요 페리페라 밑에 부분은 사실상 하이라이터보다는 파우더 같은 느낌이거든. 그냥 세팅광이 살짝 나는 정도로 되다 보니까 조금 넓은 영역에 발라도 예쁘거든. 근데 요거는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 지금 콧대랑 여기 턱끝 뺨까지 다 발랐는데 조금 더 하이라이팅 효과를 뽕 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코끝 자세히 보면 이거 지금 뚫고 나오죠. 빔! 피쉬. 우리 친구들한테 빔을 쏘고 있잖아? 요거는 김치시크 뷰티. 그래서 요 정도 존재감, 카메라 너머로 요 정도 존재감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사실 대단히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뭐 아주 기깔나는 표현이 없을까? 반짝반짝? 치! 그 볼록렌즈 같은 걸로 우리 옛날에 한번 많이 해봤지? 이렇게 이렇게 렌즈로 빛을 모아서 피쉬. 강력한 빔을 쏘는 정도의 하이라이팅 효과가 나기 때문에 김치시크 뷰티 요럴 때 한번 써봤다. 그리고 다음 내가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직구까지 했다. 요건 아직 쓰지 않았거든? 아마존에서 산 글리터 스틱이고 페이스, 헤어, 바디에 모두 사용 가능한. 솔직히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국내 블루 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 정도로 나가도 별로 부담스럽진 않거든. 그냥 뭐 블루 메이크업을 했나 보다. 하지만 우리 웨컵 언니들은 다르지. 이 정도 블루, 얘들아 너네 너무 소스마구나. 이것은 뭐랄까 순한 맛 블루? 하지만 우리는 마라 블루를 보여줄게 하면서 그걸 어떻게 쓰라는 거지? 진짜 이거는 완전 우리 태진아 선생님이 자주 입으실 것 같은 수트 수준의 약간 퀄리티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하지만 발색이 엄청나겠지? 요걸 한번 여기 얹어볼까? 나 오늘 이너가 되어볼게. 와우! 제법 예쁜걸? 요즘에 외국에서는 주근깨 메이크업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주근깨를 이렇게 반짝이 펄을 이용해서 반짝반짝하게 효과를 내잖아. 아! 그 외에 굉장히 좀 양심 없는 얘기여서 내가 이제 감히 반응을 하지 못하고는 있는데 친구들이 간혹 그래도 미아 언니는 동안이니까 이제 시즌에 어울리게끔 체육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얘들아 고맙지만 내가 체육대회를 할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뭐 있을까? 그 대체할 단어가 있나? 등산 모임? 산에 워크샵? 산에 워크샵? 볼링 동호회? 아무튼 나는 조금 운동 장르가 달라. 너무 말은 고맙지만 애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활용하면 되게 너무 예쁠 거 같은 반짝이야. 가루날림은 있지만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아 그리고 다음 요거 내가 지난 땀쟁이 메이크업 때 추천해준 친구 누구니? 너무 고마워. 겐조의 향수고 그 청량한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시원하고 쿨하고 뭔가 뒤끝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쾌남의 향이 나거든. 왜냐면 이게 온무 향수여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냄새가 나. 그래서 뭔가 막 복잡하게 섞여있지 않고 되게 심플하거든. 그래서 되게 시원한 향이 나다 보니까 여름에 진짜 땀 많이 났을 때 이것저것 엉키지 않고 깨끗하게 쓰기 좋은 바람의 향 같은 그런 느낌이다. 내가 이것도 사면서 기분 좋았던 게 패키지로 이런 예쁜 손수건이랑 바디 로션을 이만한 걸 주더라고. 요거는 퍼퓸 바디 로션인데 약간 파우더리한 플라워 향이 나다 보니까 평소 알지? 살냄새 쳐돌이. 살냄새 쳐돌이 아주 자극해버리는 고런 바디 로션도 주더라고. 이거 약간 오일리하긴 한데 지속력이 그만큼 좋아가지고 조금만 발라도 향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 또 핸드크림 두 종을 갖고 왔는데 둘 다 블루블루 딱 오늘에 어울리는 아이템이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더마 핸드크림인데 고무장갑을 가끔 안 끼고 하면은 손끝이 많이 약해서 이렇게 갈라지거든? 그래서 그거를 막 이것저것 발랐는데 다 안 눌렸었어. 그래서 사실 되게 창피하잖아. 이렇게 손 보여줄 때 너무 상태가 심각했거든? 근데 요거 쓰고 완전 싹 잡혀가지고 그 이후로 내가 진짜 찐 영업하는 아이템이거든? 심각하게 손톱, 뭐 큐티클이나 손끝 갈라짐 심한 친구들 있잖아. 손을 자주 씻어야 되는 환경에 노출된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바이오더마 쓰면 엄청 잘 잡힐 거야. 근데 요거는 지금 시즌 여름에 쓰기엔 조금 덥긴 하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온 에가 어드밴스드 리제너레이터 핸드크림인데 자외선 차단이 되는 핸드크림이더라고. 요즘에 자외선이 엄청 심하니까 립밤에도 이제 자외선 차단 기능을 넣고 뭐 핸드크림에도 넣고 여기저기 막 들어가는데 야외 활동이 많거나 뭐 바깥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요거 쓰면 또 좋겠다 해서 내가 추천하려고 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조금 상큼하고 시원해 보이고 싶었던 나의 블루코어 메이크업 제품들 소개를 모두 끝났는데 열심히 내가 이거를 좀 발굴하고 모으느라고 준비를 해봤는데 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면 내가 또 힘을 얻어가지고 다음 영상 열심히 재밌게 준비해서 올 수 있을 것 같아. 가기 전에 좋아요 부탁해.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친구들. 안녕. 빠잉.